클리닉이 오픈을 했습니다. 이 가오픈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짝 맛을 맛봤는데요. 네. 엄청났잖아요. 아, 정말 대단한 맛집입니다. 네. 아, 피팅 맛집이에요. 네, 피팅 맛집. 네. 한번 맛보면 아유 또 가야죠. 라면은 끊어도 이건 못 끊겠습니다. 아, 네. 소문이 이제 스물스물 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단골모 피팅 클리닉을 찾아준 첫 손님은 누구일지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.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와, 잘생겼다. 갑자기 환해졌어요. 야. 진짜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강지섭입니다. 아, 구력은 3년 차고요. 처음에는 진짜 좀 자신만만했어요. 왜냐면 좀 골프를 쉽게 보기도 했고 평소에 또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 치듯이 그냥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연습도 안 하고 사실 필드에 처음 나갔죠. 머리 언지러. 근데 너무 형편없이 홀수도 너무 안 나오고 오비도 너무 많이 나고 거리도 너무 안 나오고 점점 욕심이 나니까. 그래서 아,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그 뒤로 웨이트로 그냥 전향을 하게 됐죠. 안 나올 때 한 150, 160 너무 못 쳤다 싶으면 막 100도 안 나오고 막 그런 피지컬에 비해서 왜 그거밖에 안 나오냐 그 말에 사실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. 아, 아니 딱 봤는데 골프 고민 하나도 없어 보이시거든요. 운동 너무 잘할 것 같고. 겉만 번지르합니다. 근데 비거리는 한 330 정도인데 피지컬만 원혼하실 것 같은데요? 네, 네, 네. 파포 골프. 어떠시지 너무 궁금한데요? 아, 큰일 났네 이거. 키가 187이라면서요. 이걸 맞추시면 다가옵니다. 키만큼 치셔야죠. 자존심 많이 상하셨겠다. 필드에 몇 번 나가고 마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? 사실 연습을 많이 하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클럽을 잡지도 못하고 처음에 머리를 얹어가지고 한 네 번 정도 네, 필드에 나갔다가 그냥 상처받고 이제 더 이상 동반자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. 저. 아, 지금 강지섭 씨 걸어오실 때는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박사님이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확 저으셨어요. 막 뭘 기록지를 뒤지고 계시네요. 괜찮습니까? 박사님? 우리가 이제 골프에 입문해서 골프를 이제 진행하게 될 때 대부분 보면은 골프를 하기 위한 그 근육이라든지 힘이 쳐져서 그 부분을 보강하잖아요. 네. 근데 강지섭 씨는 그 기본이 근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다 갖춰놨어요. 그죠? 우리가 골프를 할 때 프로들이 임팩이 되는 순간에 힘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? 아, 웨이트 무게로 치면요? 네. 네. 마력, 힘은 마력으로 표시하는데 네. 이 마력이 필요해. 임팩을 하면 말 두 마리가 끄는 정도의 힘이 필요해. 임팩에. 그런데 근육 1파운드가 근육 1파운드가 8분의 1 마력을 만들어요. 근데 우리가 2 마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네. 그 2 마력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죠? 16 파운드가 필요한데 근력이라는 거는 이완과 수축이 별도로 다시 또 일어나야 돼. 그래서 두 배가 필요해. 근육이. 그러니까 32파운드가 그걸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14.4kg가 돼요. 아니 딱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뭐 근육량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네, 네. 그런데 보니까 흥미가 생겼다가 팍 꺼진 상태거든요. 맞습니다. 근 손실은 없지만 비거리 손실이 많은 상황이에요. 근데 이런 거 300, 500 그냥 치실 것 같아요. 라운딩을 할 때 플레이할 때 아무래도 내부 비거리가 딱 줄어드는 그 순간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 계속 그 힘든 그 생각이 들거든요. 어렵고 그러면서 좀 지치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흥미를 좀 잃으실 수도 있어요. 네. 저는 드라이버 치러 코스 나가거든요. 때려야지 언제 달래요. 맞아, 맞아. 네. 부모님들이 약간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. 지금 근 손실이랑 비거리 손실이 있는 이분한테 항상 듣는 소리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관두게 됐습니다. 네. 항상 이러면 사실 흥미를 좀 유발시켜주기 위해서는 옷도 사주고 뭐 채도 바꿔주고 해야 되거든요.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? 우선 샷을 보고 어떤 환경에 와 있는지 하는 걸 봐야 될 테니까 한번 샷을 한번 바로 샷을 네. 보나요? 네. 샷을 한번 볼까요? 자기 소개 끝나고 바로 샷을 보나요? 좋습니다. 빈스윙 좀 하고 치세요. 빈스윙 노잼. 치세요.
느낌이 네, 조금 느끼, 오네. 이렇게 여기서 아. 아니 160이 맞아요. 160, 180. 아니 키가 187이라면서요. 비거리 맞추시면 다가옵니다. 키 맞추면 치셔야죠. 아, 한 번만 더 쳐봐 주세요. 네, 한번 더 쳐봐 주세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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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소리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동반자들한테 얘기 좀 들을만 하네요. 네. 지금 사실 아, 보니까. 요 정도 치시면 이제 레이디 티 가서 같이 치시면 돼요. 이 정도. 자존심 많이 상하셨겠다. 네. 제가 여기까지 배우고 그만뒀거든요. 너무 여기까지 빨리 그만뒀던 거 아니에요, 근데? 치는 거까지 못 배웠어요. 아무래도 이제 골프는 상하체가 분리돼야 되는 운동이잖아요. 근데 구력이 얼마 안 되시고 아까 네 번 나가시고 그만 치셨다고 하셔서 400번은 나가야 400번은? 네, 상하체도 한 4,000번은 분리시켜봐야 우리 동그라지셨는데 4,000번 네, 4,000번은 이게 분리를 시켜봐야 아 어느 정도에 어느 타이밍에 분리를 시켜야 되는지 아는데 아직은 통짜로 스윙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, 그쵸? 네 아직 그걸 못 배웠어요. 어, 조금만 변화하시면 330m 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사실은 이게 근육이 많은 거는 도움이 분명 되지만 골프는 아주 기술력이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운동이에요. 네. 네,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 흥미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흥미를 잃어가지고 네. 사실 아. 제가 재미를 못 붙이겠다고. 굿샷을 만들어드려야겠네요. 그러니까요. 아니 네. 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쌩얼 분석해주시더니 네. 네. 아니 배우면 오셨다고 네. 그래프 안 보여주시는 거야 주무시고 박사님? 계시는 줄 알았어요, 박사님. 저 그림에서 좀 보면은 이 부분이 임팩이잖아요. 네. 그죠? 네. 이 부분이 임팩이 될 텐데 임팩되는 구간도 굉장히 갭이 크게 떨어지죠. 네. 그러니까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 샷의 비거리가 들쑥날쑥해요. 네.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샷 자체가 전혀 기본이 안 돼 있어요. 기본이 안 돼 있어요. 기본을 아직 안 배우셔서 아니, 박사님 아직 탐에서 멈춰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강지섭 씨한테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여러 가지 일관성을 봤잖아요 네. 그럼 이런 강지섭 씨 같은 경우는 우선 일관성을 맞추고 일관성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우선은... 중요한 게 샷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샷이 전부 다 틀려요. 이 샷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거리 부분이 괄목하게 신장할 겁니다. 네. 근데 지금 강지섭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탑까지밖에 풀스윙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분이시고 일관성을 본인이 막 찾으려고 해본 적도 없는 분이시잖아요. 이런 분한테도 이렇게 네. 단번에 피팅이 가능한 건가요?